아르헨티나의 물가 상승세가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2022년 아르헨티나의 소비자 물가가 1년 전보다 71% 급등했습니다. 1년 전에 1000페소였던 라면 5봉지 한 팩이 지금은 1710페소로 오른 것입니다. 아르헨티나 국민은 월급이 들어오면 마트부터 달려갑니다. 한 달치 생필품을 한꺼번에 사려고요. 모두 오늘이 제일 싼 날이라는 걸 알거든요. 아르헨티나는 왜 이렇게 물가가 오르는 것일까요?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형평성을 강조한 페로니즘의 정책 때문입니다. 아르헨티나 정치인들은 선거 때마다 복지 혜택을 늘리겠다는 공약으로 유권자의 표를 끌어모았답니다. 첫 출발은 1946년 페론이라는 사람이 아르헨티나의 대통령이 되면서부터였어요. 페론은 자신이 대통령으로 당선되면 정부가 모든 국민들에게 47세 이후부터 매월 풍족한 생활비를 지급하기로 약속했답니다. 그 결과 대부분의 아르헨티나 국민들은 47세 이후부터는 일을 하지 않게 되었죠. 아르헨티나는 일하는 사람이 줄어들자 세금도 줄어들게 되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인들은 국민들에게 약속한 복지를 계속 이어나갔답니다. 아르헨티나 정부는 재정적자를 메꾸기 위해 돈을 마구 찍어내기 시작했어요. 아르헨티나 국민들은 생활에 필요한 물건은 늘어나지 않고 물건값만 오르는 인플레이션에 혼란스럽기만 했죠. 잊지 맙시다. 모든 선택에는 대가가 있으며 공짜 점심은 없다는 사실을. 즐겁게 보셨나요? 맨큐의 주니어 경제클럽은 어린이용으로 만든 학습 만화입니다. 맨큐의 주니어 경제클럽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